안녕하세요. 해뜨는 부동산 진주선입니다. 오늘은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. 주변에 가구수가 제법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이 댁인데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게 전봇대 보이죠? 옆에 자갈 깔린 가지가 토지인데요. 여기 풀이 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의 매물입니다. 옆에 풀이 없는 곳은 포함이 안 됩니다. 이제 매물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의 매물 같은 경우는 진주 혁신도시에서 자동차로 오면 한 10분도 안 걸리는 상황이고요. 2차선 도로도 넓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치상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집은 노인 방향이 한 동남향 정도로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집 건축년도는 1938년도에 엄청 오래되었는데 완전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조금만 더 도배장판 정도만 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조금 이따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래채 같은 게 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매물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. 이거는 다른 분의 주택입니다. 앞쪽이 약간 이게 있는 게 좀 위협한데요. 그래도 뭐 1억으로 작은 시골집과 그리고 한 113평 정도의 작은 텃밭을 마련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여기는 보일러실 같은데 문이 잠겨 있네요. 네, 집에 붙어 있는 작은 텃밭입니다. 제복을 뭘 심었던 것 같은데 풀이 무성하게 나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. 마을이 조용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채광도 동남향이지만은 오전 채광은 아주 많이 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무 테크도 예쁘게 깔려 있네요. 마당에 풀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텃밭도 가꾸고 하면 참 아주 좋은 집인 것 같아요. 예, 일단 한번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집에 들어왔습니다. 예, 저 현관 입구에 이제 작은 뭐 이게 뭐랍니까 발코니 예, 공간이 있네요. 창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. 냉장고도 이어놨고 마루를 한번 올라가겠습니다.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침실 한 칸이고요, 주방과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. 도시에 생활하시면서 한 번씩 시골에 오셔가지고 생활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은 침실 한 칸 있고 작은 텃밭 있고 그리고 마을 공기 좋고 조용한 동네인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시골집입니다. 거실은 제법 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시도 보온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침실 한 칸. 이 방은 저기 항토로 다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천정은 나무로 되어 있고 벽은 지금 항토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게 흙이라서 제가 한번 만져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빙 둘러서 항토로 해 놓으셨네요. 그리고 이 바닥도 옛날 그 한지랍니까? 이렇게 지금 좀 다 일어나 있는 상황인데 한지로 되어 있네요. 뭐 리모델링 좀 하시면서 항토로 바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도 시골집 치고는 그래도 그냥 화장실은 소리 안 하셔도 쓸만할 것 같아요. 깨끗한 편입니다. 그리고 거실에서 바라본 외부 모습입니다. 네, 편안하죠. 아쉽게도 저 앞에 창고가 이 오늘의 매물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. 오늘 해 뜨는 부동산 진주선이가 보여드린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시골집 값 텃밭이 매매 1억입니다. 보시고 싶으면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